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회수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여러분들 같이 2022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서 입문과정을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고 목희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합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발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오면서 많은 허무한 일, 즐거운 일, 어떻게 보면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88 올림픽이죠. 그죠? 그 올림픽이 우리나라의 국격을 상당히 높여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2002년도 월드컵이죠. 그죠? 이 월드컵 때 거리공원에 그자 우리가 거리응원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를 신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는데 혁혁한 공을 이루었죠. 그죠?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더라도 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짜잔 짠짠짠 대한민국 짜잔 짠짠짠 대한민국. 자, 광화문에 모였던 그 수십만의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신나게 응원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4강의 신화를 이루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 광화문에 모였던 이 수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죠. 그죠? 태어났다면은 한 달 안에 출생신고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상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기에 토지가 있어요. 자, 여기는 평야죠. 그죠? 그냥 토지입니다. 여기는 산이죠. 그죠? 자, 이게 북한산이죠. 그죠? 여러분들 사람을 나눌 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우리가 등록을 할 때도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고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느냐라는 것을 못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산 임야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등본상에 이름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 있죠. 이 토지가 5천만 필지라면 이 토지를 전부 다 지적공부에 등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이제 하나의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장 축소시킨 토지죠. 이 토지가 자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 김해시 장류동 백번지에 지목이 되고 면적이 300제곱이고 목조기와 단층주택이고 송유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거를 해독을 할 때는 이 토지가 어디에 있는 토지냐? 경상남도 김해시 여러분들 장류동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소재입니다. 소재. 여기 백 이래 나와 있죠. 이게 지번입니다. 지번. 그러면 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지목이에요. 지목. 그러면 300제곱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목조 기와 이게 구조예요. 구조. 우리가 구조는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대표적인 거는 철근 콘크리트와 목조 기와. 옆 남산에 가면 한옥마을이 있죠. 그죠? 그게 목조 기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단층주택은 종류입니다. 여러분들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게 종류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걸
부동산 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표시는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사람의 표시이라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부동산 표시하면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입니다. 그럼 여기에 송유나 이래나 있죠. 이거는 당연히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든 토지는 지도공부에 등록을 할 때 어디까지 등록을 할 거냐? 그거는 부동산 표시, 흔히 말하는 소유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럼 이제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뭐냐를 때 부동산 공시법이죠. 그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과목은 크게 여섯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학개론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과목은 법학이죠. 그죠? 법학은 법 조문을 가지고 있고 그 법 조문을 풀어 헤쳐가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부동산 공시법 일어났을 때 그러면 부동산은 무엇이냐, 공시가 무엇이냐, 법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만약 나중에 민법을 배우다 보면 부동산이 뭐냐 이러면은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말을 해요. 토지는 토지죠. 그죠? 정착물은 토지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토지와 붙어 있다는 것은 건물이나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이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나무는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나무는 임목법에 적용을 받는 거지 부동산 공시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민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고, 우리 부동산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이 무엇이냐 이래 물으면 토지와 건물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공시는 뭐냐?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 아파트에서 반상회를 하죠. 그러면 게시판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반상회 한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리죠. 이걸 공고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공시는 공고와 유사한 것이다 이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법은 법이죠. 그러면 연결을 시키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 이게 부동산 공시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은 뭐 호적법이 있다, 친족법이 있다, 가족법이 있다, 상속법이 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부동산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하나가 지적법이라고 해놨죠. 이거는 줄여서 그렇게 쓴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걸 줄여서 흔히 지적법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다. 하나가 등기법이고 하나가 지적법이다. 그러면 등기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느냐? 등기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해요. 그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부동산 표시예요. 하나가 권리 관계입니다. 이 권리 관계가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외. 여러분들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권 외는 전세권이다, 저당권이다, 임차권이다. 이게 소유권 외예요. 여기 부동산 표시 이래 나오죠. 이게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구조, 종류.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 백번지 이게 지번, 지목이 대대, 500제곱이다 이게 면적, 자 그럼 목조, 기와 이게 구조, 단층주택 이게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나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입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들 경계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여기가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라면 이게 경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좌표는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러면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잖아요. 만약에 내용이 동일하다면 장부가 두 개일 필요가 없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에서는 부동산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공부한다는 말은 토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적은 토지만 연구 대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적이라는 말을 얻죠. 이 지자가 땅 지자죠. 그죠? 그래서 지적에서는 건물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토지만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권리 관계이라면 소유권이 나오고 소유권 외도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소유자만 나오죠. 그죠? 이 말을 달리 이야기하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고 지적 공부를 봐도 된다. 이 말. 그런데 이 부동산에 혹시 은행의 저당권이 설정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를 보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이 등기부는 있잖아요. 소속이 어디냐? 사법부입니다. 여러분들 등기소 정문에 가면은 문패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서울, 중앙, 지방, 법원, 강남 등기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 사무는 사법부 소속이다 이 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토지 대장을 발급받으러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으러 임야 대장을 발급받으러 어디로 가느냐? 시장, 군수, 구청. 우리가 구청에 갑니다. 동사무소에 갑니다. 시청에 갑니다. 이거는 행정부가 된다. 이 말. 그래서 등기사무는 사법부에서 관장을 하고 지적사무는 행정부에서 관장을 한다. 이 말. 자, 그 다음에 이 등기부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다른 시험에 예를 들어보면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호적이 있다,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 이때 호적에 나오는 이름과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이름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차이가 났을 때는 호적이 우선이냐 주민등록등본이 우선이냐면은 호적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호적은 가족관계등록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성명은 호적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 호적에 나오는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오는 주소가 다르다면은 무엇이 기준이냐? 그때는 주민등록등본이 기준입니다. 이 말은 자 등기에서는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소유자와 여기 나오는 소유자는 동일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르다면 그는 당연히 등기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에서는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토지의 표시와 여기 나오는 토지의 표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차이가 났을 때는 당연히 지적 공부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예쁘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죠. 그죠? 제가 여기서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요거는 맞추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에서는 여기다가 부동산 표시라고 쓰고 지적에서는 여기다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권리관계 소유권입니다.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예요. 그럼 만약에 이 지적공부, 이 토지에 지목이 전이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지목이 전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적공부에는 지목이 대로 나와 있다면 불일치죠. 그죠? 이때는 지목은 토지의 표시고 토지의 표시는 지적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이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 있죠. 지적공부에도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 있죠. 일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을로 나와 있다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맞다는 겁니다. 이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이렇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죠. 두 개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는 불일치했을 때 무엇이 기준이냐.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등기는 소유권이 우선이고 지적은 토지의 표시가 우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변경이 있다면 변경. 그러면 소유자가 변했을 때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대장을 먼저 고치느냐 이 소리입니다. 제가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의 표시를 본다면 여기에 지목이 전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목이 전이에요. 여러분 전은 밭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밭인데 한자로서 밭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이 밭이에요. 그런데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지목이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치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대가 되고 여기는 전이 되죠. 불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이걸 등기촉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등기소에 알리는 게 등기촉탁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다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먼저 갑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을이잖아요.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이걸 등기필 통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입문과정 첫째 시간이니까 용어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용어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는 등기촉탁, 내려오는 거는 등기필통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보면 제가 이랬죠. 그죠? 등기부에서는 있잖아요. 글자를 쓰는 걸 우리가 기재한다, 기록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런데 기재라는 말은 종이에다가 쓰는 게 기재죠.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록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 지적 공부에서는 있잖아요. 또 기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등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샀죠. 그럼 차량 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 파트에서 글자를 등기부를 작성하는 걸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를 작성하는 걸 등록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놨을 때 그러면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가 등기고 하나가 지적입니다. 그럼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 할 때 지적은 건급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적법이라고 이야기했죠.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이 건급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은 있잖아요. 사실관계 여기서 사실이라는 게 부동산 표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 등기 파트에서는 권리관계 이게 소유권이냐 소유권 외냐 요 표현입니다. 지적은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 소유권 소유권 외. 그 다음에 지적은 땅 지자입니다. 그래서 토지만 연구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이 등기는 있잖아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요래 됐어요. 그 다음에 지적은 제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그럼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죠. 그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담당 부처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됩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소관청에다가 위임을 다 해놓는 거예요. 요 지적소관청은 조금 이따가 배울 텐데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사무는 사법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강남등기소 전문에 가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그러니까 여기는 사법부 소속이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에 관한 포괄적인 공부를 했었어요. 그럼 이제 기본서, 요약서, 여러분들 입문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지적은 이쪽 크게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은 지적제도의 의의와 등록, 2장은 지적공부, 3장은 토지독립, 지적정리, 4장은 지적청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등기를 배우게 될 텐데 등기는 자 5장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치중이 돼 있어요. 특정 부분에다가 치중이 돼 있는데 지적은 있죠. 고루고루 시험 문제 출제를 합니다.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아라면은 1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1장에서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장은 크게 지적제도와 등록상 이렇게 나는데 이 지적제도에서는 의의와 용어성이 등록입니다. 그러면 이 용어성이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에 여러분들 입문서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자, 요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죠? 자, 어디에 나와 있냐를 때 여기를 볼게요. 자, 용어 정의 이렇게 나와 있죠. 책에는 몇 페이지 날 때 257페이지입니다. 257페이지인데 이거는 시험에 들어가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적을 공부할 때 낱말 뜻은 꼭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정의가 이렇게 나온다 이 말. 그럼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게 나와 있죠. 그죠? 뭐가 나와 있냐?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지적소관청은 크게 특별자치시장, 그럼 시장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요게 지적소관청이에요. 정리는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공부를 배우게 됩니다. 이 지적공부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맹부, 대리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게 지적공부예요. 세 번째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지적은 있죠. 그죠? 이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제일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예요. 여러분들 사과를 셈할 때는 한 개, 두 개, 세 개. 사람을 셈할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토지 있죠, 토지. 토지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다 이 말. 그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게 동입니다. 그 말은 지번을 부여할 때는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래놨죠. 요게 종로, 삼가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을지로 1가, 을지로 2가, 을지로 3가, 종로 1가, 종로 2가 이것도 동과 유사하다.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굴곡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선입니다. 선. 요게 선이죠. 그죠?
자, 이제 엄청 중요한 게 나왔어요. 토지의 이동이죠. 그죠? 그럼 이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문서에 나와 있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은, 자, 요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용어 정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자, 볼게요. 여기에 용어 정의해 보면은, 자, 지적 소관청이 있다, 지적 공부가 있다, 토지의 표시가 있다, 필지가 있다, 지번부의 지역이 있다, 경계점이 있다, 경계가 있다, 토지의 이동, 이래 나죠.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 네 개는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꼭 낱말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지적소관청, 지적공부, 토지의 표시, 토지의 이동입니다.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령 아래에 국무총리가 있고, 그 국무총리 아래에 장관들이 있죠. 뭐 국방부 장관이 있다, 외교통상부 장관이 있다, 교육부 장관이 있다. 그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적을 담당하는 부처 장관이 된다, 이 말. 그러면 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는 시도지사가 있죠. 또는 대도시시장이 있어요. 그 아래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자, 풀이할 때 이랍니다.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그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 용어를 사용을 잘 안 해요. 바로 지적소관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앞으로 지적소관청이라면, 아, 저거는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이러면은, 그러면 국장이 등장하는 경우, 시도리사가 등장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등장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본 과정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꼭 하나 기억해 둘 때,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고,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요 세 가지를 외워두면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31회 때도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번을 변경할 때, 축척을 변경할 때, 지적 공부를 반출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원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적에 관한 업무는 이 사람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때 등장하느냐? 열람 발급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장부는 대다수 전산화되어 있죠. 그럼 전산화되어 있다면 강남구청에 가서 대장을 발급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삼성동 동사무소에 가서도 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죠. 왜? 전산화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요게 나왔네요. 그죠? 지적 공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법학 시간에 부자가 들어가는 거는 장부입니다. 우리가 가계부, 출석부, 등기부, 이게 장부예요. 그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그죠?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합니다. 등록. 이때 지적에서 주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건 대장입니다.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리 놓은 건 도면입니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것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나타내느냐, 그림으로 나타내느냐, 숫자로 나타내느냐. 여러분들 잠깐 장부를 한번 본다면 이게 토지대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자라는 게 여기에 내용을 있잖아요. 내용을. 여기에 내용을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글자로서 표현한다. 이게 문자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은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도면입니다. 여러분들 도면은 그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림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폭포도 나오고 사슴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나무도 나와야만이 그림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피카소 그림을 보면은 그게 그림인지 애들 장난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림은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들 이게 하나하나의 토지가 되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림으로. 요게 도면입니다. 도면. 그 다음에 이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숫자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게 좌표죠. 그죠? 좌표. 그럼 여기에 토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점을 경계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여기에는 땅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에 이거는 경계. 요 점은 경계점입니다. 그러면 이걸 측량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측량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측량을 해야겠죠. 숫자를 쓰면 돼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가면 이제 자, 토지의 표시예요. 그죠? 지적은 있죠.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 지목이 되다 면적이 500제곱이다 요래 나왔죠. 그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100 있죠? 이게 지번입니다. 지번. 대 있죠? 사람의 주택은 지목을 대라고 부르죠. 이게 대미 지목입니다. 지목.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요게 면적이에요. 면적. 그 다음에 이게 경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넣는 이게 좌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서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럼 소재는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여기까지 표시를 한다.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여기까지 표시한다. 요게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지번은 여러분들 지번을 거꾸로 읽으면 번지죠. 그죠?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은 번지라고 부르고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은 지번. 그래서 100번지. 이게 지번이 100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지목입니다. 우리 지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목이에요. 이 지목은 토지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28개 종류를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어요. 이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면적은 그냥 면적이고 그 다음에 경계는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이게 경계죠. 그죠? 경계. 그럼 이 점이 경계점입니다. 그럼 이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다면은 만약에 여기에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요게 소재. 그 다음에 72에 3 있죠. 요게 지번.
그럼 여기 대라고 나와 있죠. 이는 집이다 이 말이죠. 지목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경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소재, 집은 지목,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면적이 있겠죠. 그게 면적이고 좌표는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이게 좌표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지적, 소관청과 토지의 표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언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을 쓰면 아주 쉬워요. 그렇게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지적, 소관청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래 표현을 안 쓰고 그냥 토지의 표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중에 하나라도 변하는 것, 변하는 것,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법학 시간에 배울 때 변동이라는 말이 있죠. 변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이때 발생, 변경, 소멸을 합친 글자가 변동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변동이라면 참 좋은데 변동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동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새로 정한다는 것은 신규 등록이죠. 말 그대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바다입니다. 바다는 토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 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 수 있죠. 흔히 말하는 서상간척지를 매립했다 이 말. 그러면 바다는 토지가 아니지만 육지는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 이 신규 등록을 사람으로 치면 출생 신고하는 것이고 등기법으로 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경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 등록 전환이다, 분할이다, 합병이다, 지목 변경이다, 축적 변경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등록 전환은 있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있다. 자, 사람도 남자 아니면 여자죠. 그죠? 토지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임야대장, 하나는 토지대장 이 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산이었다면 임야대장에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산을 개발할 수 있죠. 산을 개발한다는 게 아파트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학교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는 건축 행위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꿔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분할 합병은 너무 쉽죠. 그죠? 여기에 한 필지가 있다면 이걸 나누는 게 분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죠. 그죠? 합병. 지목 변경은 만약에 이 토지가 지목이 전이다, 밭이다,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거죠. 그죠? 요게 지목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은 또 엄청 중요해요. 지적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건 지목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축척 변경입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험 문제 두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이 축척 변경을 있잖아요.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게 축척 변경이에요. 여러분들 축척의 정확한 이름은 도면의 축척입니다.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을 그릴 때 실컷이 그대로 도면을 그린다면 삼성동만한 종이 자체가 없죠.
줄여서 그래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00분의 1이다 이러면은 실제 크기를 1200분의 1로 축소시켜놨다 이 말.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바꿔줄 수 있다. 여러분들 12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커죠. 그럼 이게 소축적, 이게 대축적. 그래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바꿔주는 게 축적 변경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축척이라는 말은 정밀하다 이 말.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땅값이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집에서 우리 땅 한두 평 물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땅 한 평이 많게는 서울의 강남의 땅 한 평은 2억 3억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민의 축적도 정밀한 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꿔주는 게 축적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죠. 여러분들 여기는 보면 신규 등록이죠. 여기는 등록 말소죠. 반대입니다. 반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바다가 육지가 되는 것은 신규 등록입니다. 그런데 육지가 바다 되는 거 있죠.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자꾸 바다로 쓸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잖아. 자꾸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는 육지는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인데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없애야 됩니다. 요게 등록 말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앞으로 이 토지의 표시와 토지 이동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토지 이동이 있다면 크게 바로잡아야 되겠죠. 하나는 신청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는 직권으로 바로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적법 시간에는 꼭 기억해 둡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해주느냐 그게 직권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요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죠? 여기에 있는 이 다섯 개는 있잖아요.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60일로 통일이 딱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축척 변경 있죠. 이 축척 변경은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등록 말소죠, 그죠? 등록 말소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는데 말소 기간은 90일 이내 신청한다 이 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왜 60일이고 여기는 왜 90일일까? 여러분들 등록을 말소했다는 소리는 육지가 받아냈다는 소리입니다. 육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바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죠. 그 말은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유권을 상실했습니다. 화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화를 삭힐 수 있는 기간을 30일을 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60일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전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하고 토지 이동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기억해 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는 그냥 가볍게 넘겨도 돼요. 여러분들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라고 그랬죠. 지분 부여 지역은 동, 도시는 동까지, 시골에는 리까지 지분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경계점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요점은 경계점. 요거 있죠? 이게 경계.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지적제도의 의의, 그중에 용어정의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에 들어가기 이전에 낱말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공부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뭐로 들어가느냐? 등록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지목입니다. 지목. 그러면 지분과 경계와 면적은 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것이고 지목은 두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는 지금 몇 페이지를 표시느냐면 25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258페이지를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본다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번 이렇게 나오죠. 자, 지번을 한번 거꾸로 읽으면 번지잖아요. 번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죠. 이걸 사람으로 치면 100번지, 토지로 치면 지번이 100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번지라고 부르고 토지는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그러면 시험에 내느냐?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면 여러분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있잖아요. 자 볼게요. 여기에 크게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지분 부여의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지분 변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1, 2, 3 있죠. 그죠?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간단하게 줄을 끊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분은 지적 소관청이 부여한다. 이런.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을 드릴 때 이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우리사가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별로 이래 나오죠. 요게 동리입니다.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거를 오로 한다면 지번 부여 지역별로 하면 오, 동리별로 하면 오, 읍면 동리하면 X, 시군구별로 하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요거를 조금 이따가 그림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막대기 표시로 연결하면 이거는 의라고 읽는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임야대랑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에 되면은 숫자 앞에. 앞에 산자를 붙인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분의 부여 방법인데 이거는 이번 달에는 배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본 과정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보면 이제 지분 변경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한 글자만 딱 알면 됩니다. 저 지분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리를 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래 보세요. 지금 지번을 배우러 가는 겁니다. 자, 지번을 배우러 갈 때 처음에 이렇게 해결해 봅니다. 지번에서 알아야 될 거는 지번 부여, 토지 이동, 지번 변경했을 때 오늘은 이 두 개를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림을 한번 만약에 그려본다면은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좀 전에 첫 번째 거는 제가 그랬죠.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 이렇게 내놨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래 있다면 자 방향 표시를 해봅니다. 북쪽이죠, 그죠? 남쪽이죠? 서쪽이죠? 동쪽이죠. 그럼 어떤 토지가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분을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시작, 자, 처음입니다.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그 말은 1번이 어디가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1번은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요래 됐죠. 그러면 1은 여기에 있죠. 끝번호는 여기에 있죠. 이게, 요게 1이죠. 이게 북서. 그래서 북서 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남동 쪽에서 끝맺어 간다. 그러면 시험에는 문자로 나오지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서에서 남동 있죠. 요 글자 있죠. 요거 고치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북서에서 남동하면 O, 북동에서 남사하면 X, 남동에서 북서하면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서에서 남동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여러분들이 볼 때 이렇게 해결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다면 있죠. 한번 그려본다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 토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에 1, 3, 5, 7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1, 5, 7 요렇게 되어 있죠. 요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본분만으로 지분을 구성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1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기 전에는 이걸 읽을 때 3-1 이래 읽을 우리가 있어요. 다시가 아닙니다. 요걸 의라고 읽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문자로 말하면 본번과 부번 앞에 있는 요 숫자 있죠. 요거를 본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있는 숫자 있죠. 이걸 부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이 막대기 표시로 연결을 하고 읽을 때는 의로 읽는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뭐냐 이럴 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1, 3, 5, 7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여기에 3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집은 앞에 집은 앞에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는 자 보세요. 3자가 이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 때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람이 남자인지 이 사람이 여자인지를 무엇을 갖고 구별을 하느냐. 그거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죠. 앞에는 6자리고 뒤에는 7자리잖아요. 그 7자리 맨 앞에 홀수가 오면 남자, 짝수가 오면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토지도 집은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집은 앞에 산자가 붙어 있죠. 이거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 그러면 시험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글자를 보면 보세요. 집은 앞에 뭐를 붙인다? 산. 그럼 이거를 앞에 뒤에 이라면 그럼 X가 되겠죠. 산을 붙인다, 임을 붙인다, X가 되겠죠. 그러니까 낱말만 살짝 바꾸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인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집은 변경 이래 나와 있죠. 제가 좀 전에 앞책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자, 지적 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의 지적 소관청입니다. 지적 소관청의 업무를 볼 때 상급 기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 반출.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요 지번 변경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사항이다 아니다. 이게 31회 때 답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틀린 것을 고르세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이렇게 쓴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사항이다. 그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그림을 갖고 정리를 해가 마무리를 하면은 자 보세요. 좀 전에 자 여기에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고 서쪽이 있고 여기에 동쪽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북서 그래서 일이 여기에 있죠. 이래 북서 이렇게 왔다가 일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끝맺는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 숫자는 본번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부번이고 이걸 읽을 때는 6 의 1 이렇게 해두시고 이거는 집안 앞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집안 앞에 만약에 산자가 들어가면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문 과정에 1교시는 요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가장 중요한 지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